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댓글로 초심을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허나 여러분, 저는 초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동안 해오던 유아교육 직업을 정리하고 제일 잘하고 즐기는 일, 정리정돈, 홈스타일링을 직업으로 삼아 멋진 마흔,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40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 가서 맛있는 맥주 실컷 마시자. 지역 마음카페에서 만난 저의 첫 고객은 시설에서 자라 내 공간을 온전히 가져보지 못한 20대 주부였습니다. 어떻게 집을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힘들어하던 분이셨는데, 그때 친정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둘 알려주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분명 정리정돈도 타고나는 기질이 있어 나처럼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어디서도 배우지 않아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이 일이 미치도록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정리 수납이 아닌 가구 재배치를 통한 공간 재구성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며 대구 지역 내에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요? 3남매를 키우고 장애를 가진 남동생까지 돌본 50대 주부를 만났습니다. 동생이 사망 후그 방을 정리하려다 그러다 문득 집안 전체를 둘러보니 진짜 엉망이었더라고. 살기 바빠 내가 사는 우리 집, 진짜 우리 집 어루만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정리를 맡긴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싶어 몇 번을 망설이다 저희에게 정리를 의뢰했고, 묵은 짐이 나가고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하면서 이거 힘든 내 인생을 보상받는 기분이다, 너무 좋다 하셨어요. 그 이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시며 종종 연락 오십니다. 41살,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임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장은 손발 그리고 마음까지 맞춘 직원들에게 모두 맡기고 비즈니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공서를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죠. 정리라는 것에 투자하기 쉽지 않았겠죠.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TV 출연하려 하면 엄청난 돈을 내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마흔 넘은 아줌마 누가 보려 할까? 야, 이거 사투리 듣기 싫어하면 어쩌지? 이게 정보가 될까? 남들이 이런 걸로 유튜브를 하나 욕하면 어쩌지? 하지만 고민은 잠시, 이내 용기를 가지고 정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리의 철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몇달새 3만 구독자를 얻게 되었고,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분들 속에 신혜라 씨가 계실지. 그렇게 저는 그분의 추천으로 TVN 신박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42살, 정리의 힘을 보여주자. 신박한 정리는 참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주 한 집을 드라마틱하게 변화했어야만 했고, 딱 하루라는 시간만 저와 직원들에게 주어졌기에, 어느 집은 3시간만 주어졌었어요. 밤새 작업에 한숨 못 자고 저는 바로 애프터 촬영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 당시 8회 파일럿으로 시작한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의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며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고 코로나로 답답했던 국민들에게 정리의 힘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질 것만 같은 서울이라는 도시, 그곳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도 우리와 사는 것이 다름이 없구나. TV 프로그램 이외에 만난 정치인들, 경제인들, 유명인사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더 느꼈더랬습니다. 강월래 시편 기억나시죠? 표현이 많이 없으셨던 강월래 씨가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이곳저곳을 흡족하게 둘러보시고 저에게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을 때 정말 희열을 느꼈습니다. 43살, 제 직업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자? 아니요, 내가 만든 공간에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는 자. 44살, 2022년 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신박한 정리에서 만난 정은표 씨 때 큰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99.9999% 지훈군이 노력한 것이지만 저희가 그 공간을 작업할 때 집중 잘할 수 있는 수험생 방으로 만들려 노력했던 것이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싶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그리고 장광신의 맏딸 미자 씨가 결혼을 한다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축하한다며 댓글을 썼는데 미자 씨가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쌤 만난 분들은 다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혼하게 되나 봐요.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 힘이 되더라고요. 예쁜 사랑의 결실에 저희가 만든 공간이 힘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제가, 저희가 기억된다고 하니 이만큼 보람될 수가 있을까요? 지난 3월 회식을 하면서 3팀 직원들이 회비를 걷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연인 즉슨 26살 우리 직원,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한 우리 예쁜 직원이 독립하여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그 막내를 위해 팀원들이 전자레인지를 선물하기 위해 회비를 걷는다는 것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첫 입사한 회사, 입사한 후 처음으로 가져본 회식, 그리고 나누는 술잔,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선물을 받는 공간 크리에이터가 되어 기쁨 가득한 26살 막내의 그 상기된 얼굴을 보면서 정말 가슴 한켠이 쿵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초심은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40살 초심,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가서 맛있는 맥주 실컷 마시자. 이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정리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가치 있게 바꾸고 그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 크리에이터. 2017년 개인 사업자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은 2019년 주식회사 우리 집 공간 컨설팅으로 바뀌었고 2022년 주식회사 새 삶으로 거듭납니다. 비전과 목표가 달라졌으니까요. 비움을 통해 새 삶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리왕은 늘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정리왕, 초심을 지키지 말아줘.